지금 금리를 안 내리면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실질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경기가 의외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실기했지만 잘못하다가 금리 인하도 실기하면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조금 약간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런 측면에서 결국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오셨는데요. 예, 매크로 경제 이야기 좀 하면서 또 투자에 관한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각국의 금리 인하, 러시, 예, 시사점을 알려보려고 하는데요.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한 거 아닌가요? 금리를 벌써 내린 국가가 있나요? 아직은? 네, 뭐 브라질이라든지 네네. 일부 국가는 내렸는데요. 예, 예. 뭐 지금 이제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그렇죠. 네, 뭐 유로존 ECB부터 시작해서 네. 연준도 그렇고 네. 이제 인하 러시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도 뭐 그럴 거고 이제 쫓아가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물가 지표를 보면 1월, 2월이 계속 끈적끈적하게 나왔는데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보면 한 6월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뭐 어제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나왔지만, 네. 뭐 좀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지만, 뭐 전체적인 추세가 뭐 다시 급등한다든지 물가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사실 우려했던 뭐 한 두 가지 부분, 네, 그러니까 주거비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 쪽에서 아직 물가가 좀 안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다시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동안 떨어졌던 속도보다는 앞으로 떨어질 속도가 굉장히 조금 밋밋할 네. 것임을 예고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거고 2022년 9월에 6월인가요? 9.1% 미국 물가가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는데 예, 지금까지는 뭐 거의 성큼성큼 내려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아주 조금씩 뭐 내리는 둥 마는 둥 내려가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도 뭐 그 추세는 잘 알고 있고 어차피 뭐 근원 물가 기준으로 2% 정도의 목표를 언제 달성할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일단 6월 정도만 되면 6월 달에 우리가 받아볼 5월 달 예, 근원 PCE 물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그게 한 2.5 정도까지는 지킬 것 같아요. 예, 2.5 이하로 지킬 것 같아서 예, 그게 한 2.5 정도 내려오면 예, 근원 PCE 물가가요. 예, 6월 말에 받아보겠죠. 예, 그 정도 되면 뭐 연준은 뭐 6월에 내릴지 아니면 뭐 7월에 내릴지 뭐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두 번에서 세 번, 두 번이냐 세 번, 세 번이냐 뭐 이것도 사람들이 뭐 조금 싸우는데 그 역시 저는 시장의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네. 굳이 찍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세 번, 저는 두 번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기왕 찍는 거 세 번으로 좀 찍으시죠.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금리나 시기가 조금씩 지연되는 것은 맞고요. 네. 경기가 좋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안 내리는 이유가 그죠? 네. 네. 뭐 무서워서 안 내리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지표가 좋으니까 그리고 뭐 슬슬 나오는 얘기가 지금 같은 긴축 환경에서도 뭐 경제 나쁘지 않다, 그죠? 뭐 천천히 내려도 된다 이런 시각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앞으로 경기가 급냉해서 네. 또 기업 실적이 급감해서. 네. 소위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또 확인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는 걸 선택할래. 예. 아니면 뭐 경기가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 금리를 조금밖에 내리지 못하는 걸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훨씬 더 그게 네. 주식시장이 우호적이고 플러스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더 경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미국이 뭐 가장 핵심이죠. 미국이 내리면 유럽도 뭐 따라 내릴 거고. 근데 일본은 조금 결이 다른가요? 일본은 지금 사실 계속 뭐 제로금리 완화적 정책에서 이제 물가도 조금 오르고 그러면서 약간 긴축적인 모드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다른가요?
일본은 그동안 이제 예. 뭐 상당히 예외적인 나라였지 않습니까? 예. 거꾸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예, 그다음에 국채 금리를 0%에 맞추기 네. 1%에 맞추기 위해서 0% 떼죠. 떼 맞추기 위해서 채권 매입을 계속하는 이제 YCC 정책을 펼친 네.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이제는 이제 물가도 상당 부분 지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경기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제 출구 전략, 소위 이제 정상화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급격하게 취하면 경제가 망가지거나 또 이제 경제 주체들이 힘이 드니까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국가 부채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GDP 270%에 육박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쬐끔쬐끔씩 올려야 되는데 일본 통화 정책을 보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했다가 또 말 바꾸고 또 말 바꿨다가 또 슬그머니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면서 결론은 뭐 어차피 출구 전략으로 가고 있다. 정상화로 가고 있다. 갈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일본의 그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 강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그러게요. 예. 네, 어쨌든 일본은 뭐 그게 어떻게 해서든 부작용을 적게 하면서 경제 부담을 적게 최소화하면서 금리를 올리느냐. 이게 이제 지금 BOJ의 최대의 난제죠, 사실. 네. 근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다른 스탠스를 취한다고 해서 세계 경제를 뭐 퍼펙트 스톰으로 밀어넣는 그런 각은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의 펀더멘탈이 구조적으로 지금 좋고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이중무역 분쟁의 어부지리를 조금 얻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 경제에 대해서 뭐 전 세계 경제를 조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좀 어렵게 만드는 네. 그런 주범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연준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대로 한 세 번 정도 6월부터 시작해서 박사님은 조금 짜게 한 두 번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쉬하게 와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제 물가가 좀 잡히면서 내리게 되면 하반기 환경은 금리가 글로벌리 내려가고 유동성 공급되고 증시는 오르고 뭐 이게 낙관적인가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하반기에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시장에 조금 녹아있다. 네.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다른 문제,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든지 시장의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지에 대한 문제, 네. 뭐 이런 시장 본질적인 문제, 시장 내부의 문제, 시장의 과열 여부 문제, 이게 조금 더 좀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시 환경보다는 좀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중요해져 있고 하반기에도 연준이 금리를 두 번 내리면 주가가 못 올라가고 세 번 내리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는 거죠. 이미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추세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오케이. 그리고 내년도에도 어차피 내릴 거야. 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아주 기본적인 가정이 바뀔 정도로 유가가 폭등해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 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 한 연준은 뭐 천천히든 많이든 천천히든 느리든 빠르든 금리를 내릴 것이 않겠습니까? 앞으로 한 1, 2년 최소한 네. 2, 3년 정도는 내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또 문제를 원점으로 돌리면 결국에는 경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나 기업 실적이 지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게 훨씬 더 시장이 조금 더 강세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관건이 아니겠느냐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예측은 어렵지만 미국 대선도 영향이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미국의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거 말고도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도 그죠. 미국이 네. 대선 임박하면 그때는 못 내릴 거니 선제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파월이 트럼프 안 좋아한다면서 트럼프 극혐까지는 아니라 부담이 있어서 그죠? 금리를 내릴 거라는 얘기. 네. 혹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제 파월은 잘리고 금리는 계속 내리는 건가요? 이제 또 트럼프는 어쨌든 금리를 계속 그전에도 내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영향도 뭐 쉽진 않지만 심리적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지만 공화당에서는 조금 그 벗어난 그 정책을 갖고 있잖아요. 돈, 예. 돈 쓰기 좋아하는 후보고. 예.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월 보고 이제 금리 내리면 너 잘라버릴 거야. 예.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노골적으로 어쨌든 뭐 바이든한테 유리한 금리 인하를 올해 하지 마라.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당선되면 이제 인하하라고 하겠죠. 그렇겠죠. 예, 예. 예. 돈 쓰기 좋아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트럼프는 뭐 조금 연준의 상당한 그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 선거가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예, 올해는 뭐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자기네들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받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 미국 언론 여론을 보면 언론들의 평가도 과거에 연준이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해보면 정말 이게 금리를 내릴 때였느냐 아니면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내렸느냐 현 정부에 유리하게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시장에서 좀 네. 약간 삐딱하게 보는 것처럼 연준이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저는 가장 큰 게 물가가 내려와기도 내려온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 금리를 안 내리면 실질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실질 금리가 명목 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뺀 건데 네. 가만히만 있어도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니까. 네,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 경기가 의외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실기했지만 잘못하다가 금리 인하도 실기하면 에,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조금 약간 더 많은 거죠. 지금 현재 많은 상태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11월 5일이 대선이니까 결국 11월 7일이 FOMC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12월 마지막 FOMC가 12월 18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천천히 내려가니까 제 생각에는 11월 대선 선거 이후에 11월 7일이든 12월 18일이든 그 둘 중에 하나는 인하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선거 전에 두 번을 인하해야 되는데 두 번을 인하하려면 6월에 인하해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6월, 7월, 9월 세 번을 세 번 중에 두 번을 인하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또 선거를 앞두고 9월에 인하하기는 조금 부담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6월 지표를 확인하고 6월 말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그리고 7월 31일 날 FOMC에서 첫 금리 인하를 하고 9월은 선거를 두 달 앞둔 상태에서는 부담되니 스킵하고 선거 끝나고 11월 7일이나 12월 18일에 한 번 더 인하해서 그래서 저는 두 번 인하 시나리오가 오히려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 겁니다. 미국은 뭐 대선이 있는 해여가지고요. 뭐 팽팽하면 누가 이기는 겁니까? 뭐 뒤로 들으신 얘기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말 뭐 박빙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요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준이 금리를 그동안 이제 올리면서 사실은 QT를 했잖아요. 양적 긴축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사실은 워낙 금리도 금리지만 그 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코로나 이후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실 그렇죠. 네. 그거를 좀 한 1조 달러 정도 줄였을 걸요. 네, 1조 달러 네.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적 그러면 금리를 인하로 가게 되면 어떻게 양적 인하 양적 긴축도 그렇죠? QT도 중단하는 건가요? 뭐 QT는 좀 복잡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요. 지금으로서는 올해보다는 네. 이제 한 두세 차례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네. 내년 들어가서 한 내년 연 중반이나 이렇게 이제 QT를 줄여 나가는 네. QT도 이제 한꺼번에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테이퍼링을 하면서 조금씩 줄여 나가는 네. 그런 전략. 지금 950억 달러씩 조금 팔고 있는 그 만기 돌아온 거를 이제 재연장을 안 하는 그렇죠. 방식으로 예. 소극적인 QT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에는 이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경기가 올해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연준은 내년 한 6월 정도에는 QT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네.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정리해 보면 네, 이제 금리 인하는 뭐 경로상에 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경로상에 있고 세 번이냐 두 번이냐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환호하는 요인은 아니고 그죠? 이미 네. 알고 있고. 또 좀 다른 변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네. 박사님은 예, 두 번 가능성. 네. 6월엔 하고 네. 아, 네. 6월은 안 하고. 아, 6월에 안 하고. 네. 아, 박사님 두 번 한다면 6월에 안 하고. 네. 네, 네.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6월 지표까지 받아보고 네. 좀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네. 뭐 틀릴 가능성이 높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또 임박해서 한번 네. 아, 얘기를 들어야죠. 예. 예, 금리 인하 가능성과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김한진 박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